마음에 드는데 입고 가도 되죠? 네. 제가 지금 적고를 하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? 파혼이라고? 어머님, 저희 결혼 조금만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? 뭐? 너 대체 왜 그래? 너 오해하는 거야. 너랑 결혼하는 거 나도 내 의사로 결정한 거라고. 그렇게라도 유라 곁에 있고 싶었겠지. 좀 솔직해줘. 유라는 될 리 없으니까 날 고른 거잖아. 가서 전해드려. 우리 파혼했다고. 이주야! 우리 가족 그나마 내 결혼 보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? 내가 잘할게. 너 마음 아프게 한 거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? 부질부질 절대 사랑이야. 이런 적 처음이야. 결혼하고 싶어, 그 사람이랑. 근데 서도구 꼬실 자신 있어?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갖고 싶어지네. 안녕하세요, 서도국 씨. 잠깐 앉아도 될까요? 저는 어릴 때 입양돼서 유라의 친언니도 아니고 유세혁 씨와도 파혼했어요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제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. 결혼,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? 어차피 비즈니스라면 말이죠. 이게 뭐지? 결혼 눈으로 보는 걸 보면 많은 것 같은데. 글쎄, 첫 만남부터 테스트랩 치고 이런 걸 내미는 남자는 별로였어. 첫 만남에 이걸 쓰게 하는 여자라면 미래를 걸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. 뭐야? 왜 둘이 같이 있어요? 누가 설명해 줄 거야? 도국 씨! 언니, 나랑 얘기 좀 해. 잠깐 저쪽에서.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. 우린 이걸 써야 하거든. 취한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게 어때? 취해? 누가? 아, 서도국 씨가? 그럼 먼저 자는 게 어때? 자는 모습은 좀 봐줄만 하네.
너 제정신이야? 감히 유라가 전본 남자한테 손을 대? 네, 서도국입니다. 나야, 한희주. 전화기 왜 꺼져 있어? 이 번호는 또 뭐고? 내가 얼마나 연락 기다리는 줄 알아? 말하자면 길어. 저기,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. 어디로 갈까? 집? 집은 좀 빠르지 않나? 나 지금 갇혔거든? 죄송하지만 저 먼저 일어날게요. 아니, 온 지 얼마나 됐다고? 오랜만에 만난 할매 두고 그냥 간다고. 어디를? 할머니, 내 여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요. 자네가 태자 그룹 둘째 아들? 인사가 늦었습니다. 서도국입니다. 아니, 지금 참 갑작스럽게. 근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? 말씀 편하게 해주십시오. 그래야 저도 편합니다. 오늘은 아버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습니다. 결혼이라면 우리 유라와? 아니요. 이주입니다.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서도국 씨, 이건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닌가? 선은 유라랑 보고 결혼은 이주랑 한다니. 그럼 부모님께서는 결혼 승낙하신 걸로 알겠습니다. 선혁은 같이 하지 않고. 죄송합니다만 이주랑 나가서 먹고 싶습니다. 둘이 할 얘기도 있고. 그래, 한참 같이 있고 싶을 때지. 그럼 또 보세. 곧. 이건 공주를 구하러 갈 땐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. 결혼하자, 이주야. 아니었어? 미안. 나는 그게. 규골론 턱없이 모자라는데.